피부만큼은 젊게 지키는 그녀의 비법은 무엇일까? 세안부터 살펴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비법?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눈가 주위는 약하니까요.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는 정도 하고 이마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렇게 두들기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좀 더 세게요. 이렇게 툭툭툭툭 두드려주고 수분을 끝까지 흡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세안 때마다 항상 해주는 물 마사지 덕분에 탱탱하고 빛나는 피부를 얻게 됐다고. 다음 작업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중요한 작업이 있어요. 본격적인 비법을 알려준다는 그녀. 갑자기 집안 식재료를 총집합시키는데. 과연 이 음식으로 무엇을 하실지. 세안을 했잖아요. 중요한 작업이 있다고 그랬죠? 팩을 하려고요. 팩을 하기 전 먼저 우유를 꺼내오는데 팩에 우유가 들어가는 걸까? 먼저 드십니다. 그럼요. 예. 먼저 드시고. 팩 하기 전에요. 준비 운동인데요. 우유를 많이 먹으면 피부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어요. 그리고 팩에도 우유를 써요. 이제 진짜 동안 피부 만드는 천연팩 공개. 먼저 미숫가루를 비롯한 재료들을 같은 비율로 넣고 섞어준다. 미숫가루가 각질 제거에 용이하고 좋아요. 스크랩 역할도 하고 아주 좋아요. 바를 때는 브러쉬를 활용해서 얼굴에 꼼꼼히 펴 발라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거는 각질 효과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손으로 가볍게 심하게 문지르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문지르신 거예요. 문지를 땐 자극이 너무 강하게 가지 않게 손가락 끝 힘만으로 가볍게 문질러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면 묵은 각질을 제거해 보드라운 피부로 바뀔 수 있다고. 이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주기만 하면 끝. 하지만 미숫가루 팩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걸 하실지. 또 드세요? 아까 우유 드셨는데. 또 팩을 하시는 거예요? 왜 팩을 또 하시는 거예요? 스크랩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양념팩을 해줘야지 완성되는 거예요. 정성을 들이시네. 근데 다 식재료로 하시는 거예요. 예. 노른자, 밀가루. 두 번째는 밀가루, 달걀 노른자, 우유, 꿀을 같은 비율로 섞어 만든 영양팩. 팩은 이제 다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 또 남았어요. 또 남았어요? 네. 동안 피부 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이번에는 보습이 남았잖아요. 동안 피부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각질 제거, 영양 공급 다음 꼭 해줘야 한다는 피부 보습. 이때 꼭 필요한 게 오이 꼭지? 오이 꼭지가 좀 다른 부분보다 쌉싸름해요. 그만큼 거기에 양분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수분도 많이 들어있고 함유되어 있고 줄기에 붙어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갈아서 팩으로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꼭지 부분만 거의 즙을 내서. 네. 이것을 밀가루와 섞어주기만 하면 완성. 스크랩도 중요하고 또 영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피부를 보완해준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질 제거했죠. 영양 공급했죠. 마지막에 수분 공급까지 완벽하게 팩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벌써 코로 오이 향이 솔솔 들어오잖아요. 벌써 기분이 상쾌해져요. 그러니까 피부도 당연히 상쾌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오이 향으로 피부는 물론 기분까지 상쾌해진다고. 광 나는 거 보세요. 피부톤도 밝아졌죠? 식재료를 활용한 김홍녀 주부만의 3종 천연팩이 바로 동안의 비법.